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도 밥 차려주고. 목말라. 가져가야 돼. 어? 목말라. 언제? 뭐 갔다요? 어. 아! 아, 설마. 어머. 아. 이게 술 심부름이라는 게 이게 정서상으로 굉장히 아이들한테 안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덜 힘들어요. 그냥 아니 그냥 술을 딱 맥주를 먹는 순간 그냥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나도 하고. 아기 키우니까 그냥 안 막 늘더라고요. 되게 많은 경우에 이제 육아나 가사 노동에 많이 지치고 나서 다 끝내놓고 나서 이제 되게 부엌에서 이제 술을 마시면서 본인에 대한 보상 내지는 피곤함을 좀 달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키친 드링커라고 해요. 키친. 네. 그러니까 부엌 안에서 이제 드링킹 한다. 그래서 키친 드링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이지혜 씨는 전형적인 키친 드링커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 만했다. 네. 저렇게 숨겨놓고 쟁겨놓고 드세요. 여성 알코올 중독자 중에는 이제 가족 몰래 마셔야 되니까 렌즈 세척통 아니면 기초 화장품 통에 소주를 숨겨놓고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 화분을 심어놓고 빨대 꽂아서 드시는 분도 봤어요. 어머나. 왔다 갔다 하면서 몰래. 네. 어머. 요것만 먹고 오늘로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이제 순서 줄여나가라지? 애기들하고 걱정도 가정도 해야 되고. 응? 그래, 술 좀 그만 마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오늘은 좀 먹어도 되고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달릴게. 이 아이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나부터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데 이 아이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제가 아이들의 세상이고 거울인데 그런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였어요.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꼭 금주를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슬퍼서 한잔 해야 돼. 연애를 해야 돼. 이건 슬프니까. 나도 봤다니. 너무 좋아요. 목이 이렇게 이광수 목이 아 목이 몰라요? 저 술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노는 것 진짜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지금 너무 좋아요. 애기들 나 오늘 나 집에 있으면 나 프리다. 아니 우리 그래 멀리 솔직히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가까이 하자. 진짜 나한테 너무 말라. 언니 이름 너무 이쁘다. 어떡해. 근데 왜 술을 많이 먹어. 근데 이제 대체로 좀 예전에는 술 그러면 좀 남성들의 문화 약간 좀 이렇게 인식되어졌죠. 근데 최근에는 정말 여성들의 음주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남성 고위험 음주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반면에 여성의 고위험 음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받은 사연 800개 중에서 여성들의 음주 문제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여성 알코올 중독에서 특징적인 현상이 망원경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이렇게 착착착 펴진다고 해서 처음에 이제 음주를 시작해가지고 완전한 중독에 이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남성이 어느 정도나 하면 훨씬 여성에서는 짧더라는 거죠. 예. 여성한테 알코올 중독이 된다면 예후 훨씬 더 안 좋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합병증 동반율도 몸이 더 허약한 여성의 경우에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아, 끝나고는 보고만 안 돼. 학생이십니까, 이런 거? 아, 저는 그 술집 두 개. 술집 두 개? 와, 영희 제일 부러운 사람이네. 야, 여기. 여기 이종석 씨 많이 나오는데. 어이구, 와. 그 가운데 센터가 지금 너무 잘생겼어. 깜짝 놀랐어, 진짜. 가면 안 벗으려고요. 나 들어오자마자 너무 놀랐잖아. 아, 나도. 아, 너무 잘생겼어요. 제일 부럽다. 저도 술집. 그럼 대박이지. 음주 7년 차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홍대에서 술 장사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몇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세 분이에요. 9번에 세팅한 것만. 주 6회? 12시간 정도 일을 하고. 네, 후레 씨. 지금보다 사장님이시네. 되게 나이 젊지 않으세요? 나 28살. 거의 꿈 내려주는 맞죠? 그러게요. 영일리 집. 성공하셨다. 근데 술집에서 술을 끊... 근데 먹기 싫어도 먹자 하면 먹어요? 아,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재밌는 게 있는데. 뭔데요? 제가 이거...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말해줘요, 궁금하다. 뭔데요? 티셔츠가 있어요. 뭔데요? 티셔츠가 있는데, 이 티셔츠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술을 많이 먹자고 하니까 저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데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옛날부터 옷 만드는 걸 좋아해서. 네, 후레 씨. 이제 금주해야 돼 그러는데 옆에서 계속 마셔 이러고 권하잖아요. 이렇게 권하는 옆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저 환자들의 이 음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주는 거죠. 네, 네. 다른 나라들은 각자 자기가 자기 술을 시키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우리는 술을 시키면은 그게 나눠 먹어야 되는 게 되니까. 아, 네, 네. 6, 7 근데 한 번도 깐 적 없어. 제가 맨날 금주 1일차에서 실패하니까 의류를 제작을 하면 사람들이 좀 덜 건드리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만들겠습니다. 7일차도 있고요. 거의 1일차에서 항상 실패를 해가지고 항상 1일차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일차가 거의 안 뜯은 거 새 것들밖에 없어요. 일단 제가 이 티셔츠 말고도 그게 일주일도 있고 한 달 차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일주일 차를 한 번도 지금 만들어 놓고 못 입어가지고 그거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이 너무 피폐하고 술 때문에 많이 망가진 것 같아서 간절하거든요. 그럼 저희 이거 다 나눠주시면 안 돼요? 와, 나도 갖고 싶다. 예, 나중에 주소 보내주시면. 아, 나중에 말고 지금. 지금. 공고에 아니, 여기 택배하면 3일만에 오니까 한번 해봐. 혹시 다들 어디서 보고 신청하셨어요? 저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게 돼. 원래도 좋아하는데 더 많이 먹게 되고 너무 술을 먹어서 많이 먹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체중도 많이 불고 막 그렇지. 2, 3년 만에 거의 한 40kg 불고 막 이래가지고. 아, 진짜요? 술? 좀 건강을 찾고 싶어서 일단 Let's go! 70! 맛있어! 너무 시원해. 요즘에 혼자서 술 먹으면은 3병에서 5병 정도 먹고 친구들이랑 좀 많이 먹을 때는 뭐 한 8병, 10병도 먹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은 원래 술 센 분들이 잘 생기는 병입니다. 네.
벌써 한 분은 탈락을 하셨어요. 그렇죠? 혼자서든 아니면 친구들도 이제 술 취해서 더 술 먹자 약간.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고. 됐어. 지금. 지금 키는 176에 체중은 119kg? 2017년 그때쯤 되어가지고 잘생기셨었는데 다른 사람 급격하게 있었다가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이랑 이제 통풍 뭐 당뇨 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안 좋다고 이번에 건강검진 때 들었어요. 우리 노성원 교수님이 직접 이 석범 씨를 검사하셨죠? 네네. 네. 아마 본인도 내과적인 질환 여러 가지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는데도 계속 그걸 술을 드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알코올 사용장애 네. 진단 기준에 들어있는 네. 항목이죠. 우리가 이제 술이 땡기는 느낌, 우리가 갈망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고 그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술을 드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술을 끊더라도 다른 즐거운 걸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예, 무료한 걸 잘 못 견디는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특성을 예, 좀 느꼈습니다. 위스칸에 가서 주무신 말씀 좀 뜨거우세요. 양치도 하고 샤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피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고 실제로 알코올 중독 진단 기준에도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계속 마시는 것 자체가 또 진단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슬리퍼 신고 오셨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스타일리시하게 신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좀 있으세요? 이게 발목이 지금 다쳐서 지금 아 그러세요? 네, 발목이 다쳐서 진짜? 네 그래서 이거 슬리퍼 신은 것도 있어요. 네. 왜 다치셨어요? 너무 챙겼는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술 먹고 화장실에서 접질른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아파서 집에서요? 네, 기억이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술 드시고 기억이 안 난 상태에서 잦은 부상이 있으시네요 지금요. 아유 그냥 정말 한순간에 객사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네. 좀 건강을 찾고 싶어서 일단 지원했습니다. 와 나랑 통하는 게 맞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일단은 일어났을 때 갈증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물을 벌컥 먹는 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왜? 왜? 먹으면 토하거든요. 네? 너무 무서운데요? 물을 마시면 토해요? 진짜 최악이다 이거. 이게 살이 제가 지금 2년 동안 16kg가 빠졌어요. 와. 그게 식사를 안 하시네 그게. 그쵸. 네.
640ml짜리 페트 하나랑 맥주 500ml짜리 캔 하나 이렇게 먹고 소주로는 두 병 반이요. 밥을 이제 잘 못 먹어서 술을 먹더라도 물 종류 같은 거를 이제 같이 많이 먹는 편이고. 우선은 먹자마자 그 여기서부터 속이 울렁울렁울렁 되면서 이게 올라와요. 끄끄끄끄거리면서. 그래서 억지로 그걸 눌러 내리다가 안 돼서 달려가서 웩. 심할 때는 거의 매일 몇 시간 단위로 하는데 그래도 뭐 안 심할 때는 뭐 한 세 번? 네 번 정도? 지금은 162에 43kg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니까 계속 빠지더라고요. 원래 난 평균적으로 55, 60 나갔었어요. 최고 쪘을 때요? 61kg요. 여기에 좀 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좀 계기가 있을까요? 정말로 심하면 아사 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런 프로그램 자체 큰 계기가 아니면 정말 진짜 얼마 안 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감을 느끼기도 했고 그만큼 너무 간절하기도 하고 진짜로 예를 들어서 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약하고 의지 없고 자기 몸까지 망쳐가는 진짜 여리여리한 소녀가 정말로 금주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도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저는 정말로 살고 싶어서 또 간절해서 금주가 필요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 합숙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판단을 내렸었는데요. 우리 아량 씨가 이제 저하고 그날 만나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식사를 좀 시작을 하셨대요. 그래서 체중이 좀 늘어서 그거를 보고 이제 본인의 그런 노력 그리고 회복되고 싶다라는 이제 강력한 의지 이런 게 있어서요. 좀 같이 이번에 해보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절실한 분들이 성공합니다. 네.